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 키워드에 맞춰서 이 한국경제TV가 연초부터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상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주 특별하신 사업 영역을 구축하시면서 이 분야에 짧은 기간에 굉장히 명성을 얻고 또 사람 자체가 굉장히 인격적으로 훌륭한 아주 특수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도 이게 처음입니다는 동물진단 전문기업 배트홀 김정미 대표를 시청자분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그 기업을 잘 설명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좀 생소한 용어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동물진단 전문기업? 동물진단 네. 전문기업이 뭔지 그리고 비트홀이 왜 이렇게 기업 명칭이 붙었는지 그걸 함께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트올이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사실은 그 이름이 이제 영어 합성어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동물 진단을 주로 하기 때문에 베테리너리, 그러니까 수의학에 아니면 네네. 동물 질병 치료에 관한 뭐 이런 의미인데 그 단어와 그다음에 all, 뭐 아시는 것처럼 모든 것. 결국 이제 배트올에서는 동물 질병 진단 치료와 관련된 그 모든 것을 아우르고 책임을 지자라는 의도에서 이제 배트홀이라는 기업명을 만들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동물 진단 전문 기업이라는 거는 동물 진단을 함에 있어서 어느 누구보다도 탑 퀄리티로 가장 앞선 기술로 진짜 동물 진단하면 배트홀 이러한 이제 공식이 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아주 잘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항상 얘기를 할 때 배트홀은 동물진단 전문기업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기업 소개하면서 대체로 사업력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또 기업도 같이 함께 소개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배트홀은 지금 창립한 지가 12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2006년 12월에 설립이 되었고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동물 진단을 저희가 하게 되면서 사실은 12년 전에 봤었을 때 동물 진단 사업이라는 거는 이제 글로벌 시장을 보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글로벌 동물 진단 전문 회사를 이제 타겟으로 해서 저희가 시작이 되었고 지금 현재는 경기도 덕양국, 아까 고양시 덕양구에 삼성테크노밸리 단지 안에 있고요. 네. 거기에 연구소 그다음에 저희가 제조를 하기 때문에 이제 키트 생산 공장과 그다음에 사무실이 전부 그 안에 있습니다. 네. 처음에 7명으로 시작한 벤처였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 직원 16명 하고 사무 직원 20명에서 총 36명이 지금 굉장히 큰군요. 예, 예. 네네. 10년 동안 굉장히 사이즈도 커졌고 인원수도 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쭉 했던 거는 아시다시피 수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동물병원에서 이제 환자라고 하는 거는 수의동물에서는 이제 동물이겠죠. 그러니까 주로 반려동물인 개, 고양이가 위주이고요. 심지어는 사실은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 이제 말도 반려동물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에 대한 네네. 제품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집중했던 거는 반려동물의 질병을 진단하는데 수의사 선생님들 기존에는 사실은 경험적으로 어디가 아프냐 증상 보고 뭐뭐인 것 같다 이렇게 좀 주먹구구식의 방식이 있었다라면 과학이 발전하고 의료기술 발전하면서 동물 진단에 있어서도 객관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병원에 갔었을 때 뭐가 의심이 되니 검사를 합시다 하는 것처럼 동물 수의병원에서도 이제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증상에 근거해서 진단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때 바로 필요한 진단 키트를 저희가 지금 계속 만들고 있고 대상은 반려동물이 위주이고요. 네네. 그 외에 뭐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주로 반려동물 위주이고 현재까지 한 30여 종의 제품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내용을 입증하는 측면에서 각종 그 수상도 많았던 것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 수상 내역 같은 거 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배트홀은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티피컬한 바이오 벤처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상을 할 때
기술력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수출을 하는 수출 기업으로서 그런 두 가지 포인트에서 많이 이제 인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식 경제업에서 이제 수출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어떤 미래의 잠재성을 점치고 기술력이 높은 기업한테 차세대 5년 안에 세계 5위 안에 들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제 차세대 세계 인류 상품과 함께 이제 생산 기업으로 지정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출하는 기업으로는 일종의 데뷔하는 상일 수도 있는데 그 수출의 탑이 100만 불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100만 불 수출의 탑을 이제 제가 받은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술력을 갖고 계속 노력을 하기 때문에 또한 이제 저희 제품은 농림축산식품부 하의 관할입니다. 그래서 인허가도 이제 인체용 같은 경우는 식약청에다가 인허가를 하지만 저희는 이제 농림부 산하의 검역본부에서 저희가 인허가를 취하는데 이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도 받은 적이 있고 그다음에 산업통상부장 장관상도 받은 적이 있고 많이 있어서 설명을 적으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기술력과 수출에 기반한 근거에 의해서 이제 많은 상을 수상했던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이 사실 그 창업을 이 목표로 하는 젊은이들도 많이 보시거든요. 당시에 어려운 분야에 창업하게 된 어떤 계기가 이런 동기라든가 계기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하게 된 그 배경은 제가 창업 전에 이제 직장이 대기업에서 진단사업 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진단사업 팀장을 하면서 진단사업에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을 제가 총괄하고 개발, 생산, 판매까지 제가 총괄하는 소사장 역할을 쭉 했었는데 어느 순간 나 혼자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창업을 하게 되었죠. 근데 이제 제가 감히 대담하게 창업을 결정한 거는 사실은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렇게 무서운 결정을 어떻게 했었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우물을 팠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사이에 어떤 경쟁력이라든가 자신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축적이 돼서 제가 어느 순간에 혼자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요. 창업을 하게 되면 무조건 성공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인 것 같다. 실패하기 위해서 창업은 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가장 잘하는 분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단 분야겠죠. 내가 가장 잘하는 분야에서 이제 창업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잘한다 그래도 실질적인 실무 경험이 뒷받침이 안 된다라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창업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갖고 제가 제일 잘하는 분야에서 충분히 실무를 쌓은 다음에 창업을 했었을 때 뭐 출발은 좀 늦지만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업을 하기로 했고 어떤 사업을 할 거냐에선 고민을 했죠. 아직은 크지 않지만 클 잠재성이 있는 그런 시장이면서 대기업이 안 들어오는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게 성공률이 높을 것 같다라는 게 그때 봤던 게 이제 반려동물의 미래 성장 잠재성을 봤고 그다음에 워낙 인체와 비교했을 때는 절대적인 시장 규모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손을 못 대죠. 왜냐하면 대기업 수준보다는 굉장히 스케일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고 이제 베트어를 창업하면서 동물 진단에만 제가 주력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이 시장, 지금의 시장과 앞으로 가능성 같은 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 대표님은? 이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건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10년 사이에 굉장히 모든 게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되고 싱글족이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양질의 인생을 삶을 굉장히 많이 추구하고 동시에 경제적인 수준이 따라주기 때문에 훨씬 더 이 반려동물 시장이 그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반려동물 시장에서의 이제 의료시장, 저희 쪽 진단시장을 보면 매년 성장률이 9.3%에 이르고 현재 시장 규모를 4조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독특한 거는 있는 시장이 그러인 건데 아시겠지만은
질병이라는 게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의료기술이 이제 인체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진보가 되었지만 사실은 동물시장에서 재밌는 거는 의사결정은 사람이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의 의식 수준이라든가 요구가 그러니까 인체 의료시장에서 본인들이 경험했던 이런 그런 것들을 자기가 결정할 때 나의 반려견을 위해서 똑같은 수준의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요구를 하고 좀 더 정확한 진단을 원하고 그러한 것들이 저희 진단시나 동물 의료 시장을 클 수밖에 없게 만들고 그다음에 인체 쪽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이 아마 패셔너이즈로 하면 쫓아가는 스타일 인체 시장에서 있었던 그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된다라면 무궁무진하게 커질 것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세분화가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나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격에 맞는 굉장히 좋은 고품질의 의료 수준을 하고 이제 못 사는 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 동물 시장이 재밌는 게 일단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반려견을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사는 나라라고 하지만 그 못 사는 나라에도 상류층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사실은 돈에 대한 제약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 사는 나라는 잘 사는 나라 대로 못 사는 나라는 못 사는 나라 대로 그 반려동물 시장은 존재할 수밖에 없고 단지 규모가 커지면서 세분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굉장히 사업적 기회가 많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을 마련했지만은 저희가 만들어야 될 제품이라든가 그다음에 남이 못 만들어낸 좀 혁신적인 그런 제품을 만드는 게 저희의 숙제로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제 시청자분도 김 대표님 그 이렇게 말씀하실 때 키트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요. 이런 제품들이 뭐 아무래도 사업하는 입장에서 보면 처음으로 평가받을 때 그 네. 기분 같은 거 네. 동기부여에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 기분 같은 거 이런 걸 좀 시청자분께 같이 나눠가실 수 있겠습니까?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창업을 해서 이제 첫 제품을 출시를 하고 지금 1호부터 해가지고 한 30여 종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세상에 없던 제품을 만든 거는 아닙니다. 네. 그 당시에 우리 동물 진단 분야에서 선도하고 1위 하는 기업은 미국 회사로서 아이덱스 회사가 있습니다. 그 네, 아이덱스 예, 회사는 훨씬 더 일찍 사업을 시작했고 이미 그 회사가 이제 처음으로 동물 진단 키트를 만들고 했었는데 심장 사상충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반려견이나 이제 반려묘를 키우는 경우에 심장 사상충은 굉장히 그 흔하게 많이 듣는 네, 예, 예, 얘기인데 예. 전 세계적으로 심장 사상충 진단 키트가 시장이 제일 크고요. 그리고 미국 아이덱스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일으키는 제품이기 때문에 네네. 저희는 후발주자로서 네네. 당연히 1등하는 회사의 1등 제품을 만들 수밖에 없죠. 그게 빠지면은 이제 빵에서 앙꼬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심장사상충을 1호로 만들었는데 처음에 출시를 하고 판매가 됐었을 때 좋은 호응을 받았고요. 저희의 전략은 쉽게 얘기해서 가성비죠. 그러니까 또 동일한 진단을 하는데 굳이 비싸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동일한 성능을 제시를 하면서 사용하는 소비자, 수의사의 입장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친절한 가격, 네, 경제적인 가격을 제시를 해서 그걸로 들어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가 진입이 쉬웠던 것은 유럽 쪽이었는데 유럽의 입장에서는 메이저 제품인 미국 제품이 좋긴 좋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친절하고 주문을 했었을 때 백오더가 나고 언제 올지 모르고 가격은 무지무지 비싸고 그다음에 무슨 질문을 했었을 때 함흥차사이고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네. 저희가 장점은 굉장히 래피드한 DNA를 회사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출시를 하고 나서 수의사 선생님들의 어떤 기술 지원에 필요한 질문 같은 거나 여러 가지 인콰이어리에 대해서는 저희 회사 슬로건이 있습니다. 네네. 무조건 고객한테는 24시간 안에 응답을 하라. 그래서 follow up within 24 hours 해가지고 신속하게 궁금한 거 대답해 드리고 돈을 입금시키면 금방 이제 선적을 하고 그러한 이제 신속한 이제 고객 대응으로 굉장히 만족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일본에 저희가 진출을 하고 나서 심장사상충 제품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아시겠지만 일본은 소위 품질의 지존일 수 있는 그렇죠. 고품질을 원하는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판매를 하다가 일본 쪽에서 우리 이런 부분을 좀 업그레이드하면 자기네가 1등으로 만들 수 있겠다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성능적인 부분보다는 좀 마이너한 이제 고객 프렌들리한 그런 이제 개선이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는 세계 제일의 품질로 1인 회사를 그러니까 일본을 저희가 만족시킨다라면 그 의미는 다른 나라에서 통하고 전 세계 1위 제품이 될 거라는 저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업그레이드 하시죠. 해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그 결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일본에서 시장 점유율 65%로 65% 심장사상충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자부하지만은 심장사상충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의 그러한 이제 경험으로 실질적으로 근거를 갖고 아마 세계 최고의 제품이 아닌가라고 자부를 좀 해봅니다. 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 편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과정에서 워낙 글로벌의 세계적 그룹과 이렇게 해서 이 분야 이거 경쟁하려면 굉장히 초기 과정에서는 어려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동안 뭐 위기 과정이라든가 극복했던 어떤 그 힘 같은 거 이런 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창업 초기에 내가 진짜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창업 초기에 많은 교육을 들으러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선배 CEO들의 이제 성공 사례라든가 이제 극복 사례 그리고 뭐를 준비해야 되고 했었을 때 한 강의에서 네네. 아, 그때 시리즈 강의였는데 세 분이 동일하게 언급을 하셨던 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신다면 세 번은 말아먹을 거를 생각을 하고 하셔라. 하지만 제일 중요했던 거는 스스로 일어나는 오뚜기 같은 생각만 있다면 가능하다라는 뭐 하면서 이제 멋진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순간 망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집에 뭐 재산이 많아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제가 경험하고 축적한 기술력과 그다음에 제가 본 안목으로 이제 저 하나 믿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데 망하면은 그다음은 이제 눈이 깜깜해지는 거죠. 생각할 수가 없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랬는데 다행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좀 믿지를 않는데 사실은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리고 제 성격 자체 기술이 좋아서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제가 사업이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러면 망한다라는 거를 벤처 연구소장 때부터 직관적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사업을 할 때 이제 안 좋았던 거는 피하고 이런 식으로 좀 그 리스크 관리를 좀 잘했던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그리고 절대로 욕심 부리지 않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기존에 제가 봤던 거는 굉장히 좋긴 하지만 벤처가 하다 보면은 욕심이 생겨서 이런 사업 저런 사업 막 일을 벌리게 되는데 네네. 그게 잘 됐을 경우에는 대박이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는 상황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항상 내가 망한다면 망하더라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수준 안에서 네네. 하고 있어야 내가 핸들이 가능하다는 생각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좀 했고 어떤 면에서는 좀 도전적이지 않을 수도 있냐 했는데 이제 사업을 늘리는 게 도전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신 있는 한도에서 차근차근 내실을 기하면서 가는 게 궁극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이제 승산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와서 그런지 커다란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고요. 단지 이제 마이너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뭐 흐린 날, 갯날처럼 그런 게 있었을 때는 제가 항상 갖고 있는 신념은 뭐냐면 제가 과학자 출신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저의 신념입니다. 그러한 문제가 쉬운 거는 뭐 1초 안에, 3분 안에 풀 수도 있지만 어려운 문제는 뭐 이틀, 3일 고민하면서 저를 이제 쥐어짜면서 이제 하더라도 결국은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 신념은 매우 중요했고요.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이제 작고 큰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이 있었을 때 힘들죠. 네네. 진짜 내가 이거를 왜 시작했냐 그런 생각도 들긴 했지만 모든 문제는 답이 있다라는 그 신념을 가지고 이번에는 일주일짜리네, 이번에는 한 달짜리네, 심지어 어떤 거는 이거는 그냥 하룻밤 사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좀 편안하게 받아들이려고 예,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를 좀 즐겼던 것 같고요. 그래서 네. 그 신념 때문에 지금 생각해 봤을 때
전반적으로는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있었다라면 그 신념으로 핸들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께서 이렇게 순조롭게 기업을 운영하셨다 하면 그만큼 훌륭한 인재들이 이렇게 김 대표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도 있었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그런 점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투를 하면서 이제 제가 대표로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비전이라든가 인재상 같은 걸 고민했는데 저희 배투리 인재상은 끊임없는 열정과 도전, 네네. 그다음에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력.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슨 일을 할 때 좀 미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이제 좀 달리 표현하면 끊임없는 열정과 도전인데 열정과 네네. 도전만 있어서도 이제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열정과 도전이 성공하고 이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행력이 따라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배토리 인재상은 끊임없는 열정과 이제 도전을 가지고 거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강인한 실행력. 그러한 실행력을 통해서 이제 구현한다라면 궁극적으로 본인이 하는 분야에 대해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그러한 게 이제 배툴맨이라고도 하고 배툴인재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원들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그러한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그럴 수 있도록 많이 이제 지원하고 특히 교육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지금까지 말씀하신 전부 하나가 혁신성장이 배어있는 이런 일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좀 혁신성장이 뭔지 시청자 여러분께 좀 이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에 혁신성장이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배톨은 매일매일 혁신을 하고 그 혁신을 통해서 성장하는 그런 게 루틴인 회사이다.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없는 제품을 찾아서 고민을 해야 되고 그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을 고민을 해야 되고 그 자체가 혁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혁신이 근간이 돼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혁신들의 연장이 되고 축적된 결과가 이제 성장으로 배토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한테 혁신 성장은 배토리 하는 루틴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정부가 김 대표님 것처럼 이런 분들이 보다 좀 넓게 사회적으로 좀 존경을 받으면서 한국 경제 주역으로서 등장시키려면 정책 부서에서는 어떻게 좀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좀 권고를 할 내용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밌는 거는 사실은 제가 첫 직장이 공무원이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공무원 조직이라든가 공무원이 일하는 방식을 다른 사람들보다는 실제 했었기 때문에 알긴 알지만 또 지금에는 저 이제 중소기업을 이끄는 대표로서 입장이 많이 바뀌었는데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사업하기에.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제 개인적인 얘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이제 많은 대표들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를 하면서 얘기했던 거. 사업하기가 점점점 쉽지 않다. 왜냐하면 규제라든가 아니면은 정책 방향들이 사실은 노사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은 회사가 존재해야 그 다음에 있을 수가 있는 문제이긴 한데 너무나도 저도 그렇고 대표들이 동의는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그게 맞는 방향이다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기 적절하게 천천히 이제 스피드를 보면서 거기에 적용되는 이제 회사도 봐줘야 되고 이제 노사도 봐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최근에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한다면 최저임금제로 엄청나게 많은 이제 대화들이 오고 갔는데 제조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대표님들은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또 회사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이제 타당한 대응책이 있는데 결국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 대응책을 그러니까 대표들이 회사도 존속시키면서 그거를 만족시키는 그러한 대응책들의 결과론적으로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이 된다는 건 불보듯 뻔하고요. 그러면서 많은 걱정들이 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수출을 하기 때문에 모든 수출이 환율을 이제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매출 규모도 이제 원화든 달러든 엔화든 다 원화로 환산해서 매출 규모를 잡고 하는데 환차선 같은 게 굉장히 심하죠. 그랬을 때
모든 회사가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저의 경험상으로는 나라에서 환율 정책을 지금 관리를 하는 것인지 많은 것인지 답답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점이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통과사항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 회사 자체에 대한 어떤 기업의 미래상이라든가 또 김 대표님 개인적으로 좀 계획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시청자분한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는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제대로 글로벌 동물 진단 전문 회사의 면모를 갖추고 점핑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왔던 시기였던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좀 더 폭넓은 사업을 이제 확장을 할 수 있는 이제 기반이 됐다고 생각해서 짧게는 올해만 했었을 때도 이제 저희 회사 내부 시스템에 ERP를 도입을 함으로써 좀 더 많은 일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시도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인허가가 진행 중인데 아마 올해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 시장이 전 세계의 한 40%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진입하게 된다라면 회사의 규모가 또 이제 많이 커질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에게 핵심 기술은 샘플 안에 어떤 뭐가 있는지 없는지를 잡아내는 일종의 센서 기술이기 때문에 이러한 센서 기술을 지금 현재는 반려동물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 적용 범위를 산업동물이라든가 이제 수산업이라든가 이제 농림 쪽에 확대를 시켜서 네. 훨씬 더 우리의 코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서 저희 회사 규모를 좀 키우려고 하는 게 제 지금 소망이고요. 아마 3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짧게 저는 이런 쪽으로 인상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답이 있다. 이게 이제 리스크 사이에서는 이 자체로 심리적 측면에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답이 있으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목표가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전 준비는 철저하고 관련된 지식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네트워크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김 대표님의 이렇게 사업하기 전에 충분히 준비했던 그래서 실패 확률을 줄였던 이런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은 불확실형 시대에서 초불확실형 시대로 진행 상태에선 미래를 보는 안목이 굉장히 중요하다. 정말 미래를 보는 안목, 시청자 여러분, 반려동물의 시장 같은 거 지금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김 대표님이 설명하시지 않더라도 지금 얼만큼 시장이 내 피부적으로 급성장하는지 아시겠죠? 이런 안목, 그리고 그러한 목표의 안목을 실현시킬 수 있는 어떤 열정 같은 거 그리고 실행력 같은 거 그리고 즐기는 문제 이런 것이 아마 김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혁신성장에 이렇게 구체하게 어떤 답을 제시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간 여유가 있으시면 다시 한번 이 방송을 이렇게 보시면서 김 대표님이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시청해 주실 걸 거르면서 이 방송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